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돼서 주문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름신이 강림해 갖고 그냥 바로 질러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 주문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일단 지금 화면은 오큘러스 그 홈페이지 첫 화면이고, 이제 이 제품에서 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2 들어가면, 원래 여기 오른쪽에도 사전 주문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뜨네요. 아까 전까지 떴는데. 눌러서 이제 페이지 로딩까지 좀 기다리고요. 야, 여기 버튼 뜨죠? 원래 이 버튼 눌러도 아마 주문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주문창으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뭐 이런 설명이죠. 구질구질구질하게 구성품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문 버튼인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64기가, 256기가. 저는 어차피 PC 연결할 거라 64 할게요. 그러고서, 근데 이제 무선으로 나는 이걸 쓸 거다. 그러면은 이제 256GB를 하는 게 낫겠죠. 요즘 들어보니까 게임들 용량이 많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선 위주로 쓰실 거면은 이거 쓰시고, 이거 사시고, 가격은 55만 3천원. 이렇게 하나로 결제가 돼요. 하나로 결제가 된다기보다는 하나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아마 이제 환산된 거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제 64GB는 41만원 하고,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가 뒤에 들어있는 거, 저 이렇게 뒤에 배터리 뭐 이렇게 스타일 있게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은,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죠? 그 자체품? 뭐 아무튼 정식품? 네, 정품. 정품으로 이렇게 쓰시고 싶으면 이걸로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스트랩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예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스트랩이 있는 게 훨씬 편하다고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려지는 않아요. 저는 몰라요, 잘.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고, 저는 일단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밑에도 뭐 있어요. 휴대용 케이스 뭐 핏백인데, 이거는 이제 얼굴형이 너무 좁거나 좁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랑 뭐 비싼 방지 패드 있대요. 저는 안 샀어요, 이거. 그리고 휴대용 케이스가 있는데, 뭐 케이스 이거 안쪽에 볼 수가 없네요, 이게. 저는 이거 추가를 했거든요. 이게 안쪽 사진이 있는 거를, 이거 들어가면 보여요. 일단 사전 주문을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죠.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아까 그 케이스. 이렇게 헤드셋이랑 뭐 이렇게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정리되는 거. 저는 샀어요. 이건 샀는데, 이제 링크가 있죠. 링크는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는 거. 10만원이 나요. 11만원이죠, 사실. 9천원이니까, 사실상.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호환되는 걸 쓰면 된대요. 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거, 배터리 팩 있죠? 이거 말했듯이, 정식품, 정품 쓰고 싶으신 분들은 11만원 주고 사면 됩니다. 저는 안 사요. 네. 안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추가했어요. 정리하기 편해 보여서. 사실상 이거 두 개 합친 가격이 얼마죠? 13만원 넘죠? 굉장히 비싸요. 액세서리로 돈 버는 건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예상 도착일은 뭐 화요일 10월 13일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배송지는 자동으로 한국으로 찍혀요. 애초에 이렇게 하나로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55만원, 딱 정확히 55만원 찍혀요. 왠지 이게 기본팩이라는 얘기 같죠? 이 세 개가. 그래서 결제를 누릅니다. 자, 이제 배송 정보가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만 저는 할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그냥 카드 번호 입력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넘어와요. 이제 위에 이름 있죠? 이름 적고요, 이렇게. 여기서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 이거 성 이거 Y5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그 유튜브랑 글자를 맞추려고 일부러 Y5U로 썼어요. Y5인 거 알아요. 이렇게 쓰고, 이름 쓰고요, 성에. 이제 주소가 있죠? 이제 주소에 배송지는 한국으로 자동으로 돼 있고요. 이제 주소일, 주소이, 도시, 스타이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알기 쉽도록 그 예시로 적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 강남구 대치 팰리스에 산다. 그러면은 이제 영문 주소 네이버 같은데 영문 주소 치면 이렇게 뜨죠. 이걸 복사를 때려요 일단.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뒤에가 잘려요. 얘가 글자가 지금 제한이 있어요. 봐, 이렇게 밑에도 뜨죠? 위에는 아마 35개 글자일 거예요. 밑에는 40개 제한이 있죠? 글자. 그래서 이렇게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뒤에 이제 이런 게 잘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길 이름이 길어지게 되면은 얘 뒤에 막 잘린다고 이렇게 구가 잘리라고 이렇게 뒤에 글자가 계속 잘리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이게 길까지만 적어요. 그러고서 뒤에다가 이제 뭐 아파트 이제 층 동호수 뭐 이런 거 적겠죠, 이렇게. 이게 예시예요. 이거랑 똑같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해외 친구한테 배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긴 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걸어치고 아파트 이름 써야겠죠. 이렇게 쓰고 레미안 레미 아 와이트 글자도 제한 뜨죠. 레미안 저렇게 쓰는 거 맞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써요. 얘도 떠야 되는데 원래 저게 안 뜨네요. 빨간색이.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도시에다가 여기다가 구를 적어요. 구를 적고 여기다가 이제 얘는 자동으로 이제 쓰면은 그냥 대문자가 알아서 돼요. 서울 적고 그 다음에 이 우편번호 있죠. 우편번호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요. 전화번호도 뭐 이렇게 넣어요. 그냥 이거 뭐냐 하이픈 없이 그냥 쭉 쓰면 돼요. 번호 그럼 알아서 이제 바뀌고 그다음에 이메일 적고 그 다음에 결제 계속하면 이제 딱 결제 끝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람마다 약간 좀 방법이 달라갖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는 사실 아 이게 서울을 적어야 될것 같은데 스테이지가 따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도시에다가 서울을 적고 이제 스테이지에다가 그냥 점만 찍고 넘어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주소 1 같은 데다가 이제 뭐 강남구까지 같이 썼겠죠. 동이랑.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튼 도시 여기는 저는 구를 적었어요. 강남구 살면 강남구고 이제 스테이트는 서울이니까 서울 적고 그쵸? 서울이면 서울 적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뭐 적고요. 이메일 적고요. 그럼 끝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못 적은 거 아닌 이상은 보내는 사람이 그냥 확인하고 보낼 거예요, 아마. 아마 적어도 한국까지만 도착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국까지만 도착을 하면은. 그쵸, 그럼 이제 그건 다 사람이 확인할 테니까, 주소를. 그러면은, 아, 이 사람 뭐 순서 잘못 적었네? 뭐이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강남구 대치동인데, 대치동 강남구로 적었다고 해도, 아, 뭐 강남구 대치동이구나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제 택배 보내주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알아서 분류를 해주시겠죠, 보내서. 그래서 결론은 위에 주소는 그러니까 영문 주소가 원래 작은 거부터 이제 좁은 단위부터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그 범위가 이제 뭐동 주소 아파트 이렇게 구시 나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1부터 여기서 뭐 도로명 주소 그거 적고 여기는 앞이 주소 위에는 이제 아파트 동 호수 뭐 이런 거 적고 여기는 이제 구 적고 여기는
스테이트에는 그냥 서울, 그러니까 서울시 살면 서울, 뭐 부산 살면은 부산 이렇게 쳤고요. 우편 번호 쳤고요. 그 그냥 다섯 자리 그거 쓰면 돼요. 한국에서 쓰는. 그렇게 하면 주문이 끝나요. 그리고 결제가 되면은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제 수단을 넣으면은 이게 1달러가 빠졌다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카드인지 아마 확인하는 뭐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55만원 안 나가요. 중요한 건. 그 주문 다 했는데. 당황하죠. 왜 이거 55만원 이거 왜 안 나가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은 사전 주문이라 그냥 예약만 한 거고 이제 55만원 실제로 그 이 주문한 각 이 금액이 나가는 거는 이제 얘가 실제로 주문이 완료되고 이제 배송이 진짜로 시작될 때 그때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사전 주문 기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지름신이 강림해갖고 없는 돈 만들어서 이렇게 퀘스트를 지르게 만드는 주커버그 그대는 도대체. 아무튼 이렇게 퀘스트 2 주문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10월 13일 날 온다고 하죠. 이때 제가 물론 이거를 사진으로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은 보여줄 거예요. 이제 퀘스트 2 이제 그걸로 PC 연결해갖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주문이 잘 들어가서 제가 잘 받는다는 가정하에 못 받으면은 못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